안녕하세요. 대박 스윙,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제가 최근에 드라이버는 무조건 다운 블로우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공이 바닥에 있다면 그냥 바닥에 있는 공을 들어서 빵 찍으면 되지만 찍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공이 안 뜨죠. 그래서 우리가 티 위에 올려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운 블로우니까 얘는 지금 2층에 놓여 있는 거니까 바닥에 놓지 말고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공 가운데다 두고 위로 들어서 이렇게 다운하는 형태로 때리는 연습을 많이 해서 공과 친해져야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운 블로우는 어떤 스윙의 스킬의 능력이 아니라 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실전에 쓰면 쓸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거를 들고라도 가운데 있어서 위로 들어서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느냐, 이 능력이 있느냐를 계속 점검하는 게 다운 블로우 훈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이걸 굉장히 많이 시키지 않겠습니까? 같이 함께 해봐요. 연습하고 오세요. 그러겠죠. 근데 질문이 나왔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해도 뽕샷이 좀 나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 치고 나서 제 스윙 모션이 나오잖아요. 머리가 나가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겁니다. 머리가 나가는 건 매우 정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언제? 다운 블로우 때. 다운 블로우는요, 우리가 다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오른손의 역할과 왼손의 역할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운데서 시작을 하면 별 의미가 없지만 실제로 스윙이 시작되는 거는 뭐 백스윙 빼고 쭉 와인드업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스윙이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스윙이 시작되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손은 오른손이에요. 왜냐하면 오른손을 이 중앙에서 오른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른손은 위에서 내려가는 성격의 스윙입니다. 그리고 왼손은 여기에서 굉장히 종속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왜? 이걸 뭘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오른손이 역할을 하는 걸 조금 도와주다가 오른손이 끝나면 왼손이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올리는 손이에요. 그래서 왼손은 올리는 성격이 강하고 오른손은 내리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뽕샷을 칠 때는요, 아직까지도 오른손으로 쥐어받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뽕샷이 나는 거예요. 소위 뭐 뽕샷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뒷땅이라는 얘기거든요. 뒷땅은 뭐예요? 드라이버에서. 이 바닥에 맞으면 안 되는데 이 공보다 더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티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왜 나오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티 위에 올려놓고 다운블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은 바닥이 가장 낮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드라이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티 위가 가장 낮은 곳이라는 인식 속에서 계속 이렇게 다운블로우를 해서 그 높이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공을 가운데다가 두고 드라이버를 쳐도 머리가 안 나갈 것이냐? 나가요. 나갑니다. 왜? 여러분이 행여 공을 가운데 두지 않고 왼쪽에 두셨거나 아니면 이걸 세게 치려고 하면 일단 후려치려는 의지가 있으면요, 사람은 몸이 앞으로 덮이는 형태가 나대요. 왜? 위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들면 그냥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딱 고정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머리가 나가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운블로우 훈련을 시킬 때는, 자 보세요, 오른팔은 오른 어깨 아래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른손은 이쪽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저점보다 머니까, 저점보다 멀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치는 사람들은 나가려고 하는 습관이 늘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른손으로 내려치는 훈련을 잘하면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어떤 레슨을 드리냐면 왼손 쓰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왼손은 제가 그랬잖아요. 다운블로우는 제가 골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그래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거의 다 못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다운블로우로 내려와가지고 막 레슨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다운블로우가 이 정도 레슨을 해서 어느 정도 되면 그때는 진짜 본질적인 골프를 칠 수 있는 이 왼손의 영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퍼블로우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스윙이라고 그랬잖아요. 어퍼블로우는 왼손을 쓰면 어퍼블로우가 되는데 잘 보세요. 왼손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왼 어깨는 딱 이 왼쪽에 있잖아요. 공보다 앞쪽에 있거든요. 왼팔도 이쪽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려가는 데서는 오른팔이 역할을 하지만 이 이후에부터는 왼손이 올라가는 스윙에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운블로우 할 때는 공을 가운데다 두라고 한 거는 그냥 후려치면 되니까. 그런데
사이드 블로우나 어퍼 블로우 실전 스윙으로 들어갔을 때는 공을 약간 왼쪽으로 옮기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옮겼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다운 블로우로 할 때는 뭐 이렇게 내려치면 된다고 하지만 사이드 블로우도 그냥 오른손으로 하세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사이드 블로우와 어퍼 블로우를 할 때 이제 더 어퍼 치는 경향이 나오겠죠. 왜? 공이 훨씬 왼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영역에 들어가면 이제 왼팔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팔을 쓰게 되면 여기까지 와도 아직 최저점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가 나갈 이유가 없어. 오른손은 최저점을 이미 통과를 해버렸어. 힘을 제일 쓸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가야 되니까 몸이 앞으로 쏠리지만 왼팔은 왼어깨까지 오기 전까지는 아직 최저점에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버티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팔을 사용을 해서 사이드 블로우를 치면 제 스윙 모양 잘 보세요. 이렇게 머리가 뒤에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굉장히 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오늘은 원리를 설명드리는 날이니까 만약에 여기 있다 쳐볼게요. 공이 그러면 왼어깨보다도 훨씬 바깥쪽에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왼손으로 친다 하더라도 얘는 이미 최저점을 지난 상태에서 더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걸 치려면 아무리 왼쪽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생각할 때 어깨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통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뭐 티 놓기 힘드니까 왜 여기에서 오른 어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안 나가느냐? 오른손으로 치는 선수들은요 여기에서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어깨가 돌아가서 공 위에다가 올려놔요. 몸 회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돈 상태에서 찍기만 하면 공이 이렇게 찍힐 수가 있는 거죠. 왜? 바로 밑으로 갖다 놨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돌린다고 해도 이 정도만 돌아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칠 때마다 이렇게 뒷땅이 나니까 뒷땅 노이로 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뒷땅 안 내려고 이렇게 머리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왼손은 이 티 위에 있다 가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오른손은 뭐 난리 나겠지. 이거 치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라이브 칠 때마다 머리가 나가고 뽕샷 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은 아직도 공이 어깨보다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은 그냥 땡겨도 아직 이걸 머리를 굳이 나갈 필요 없이 아직 뭐 스윙도 안 했으니까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을 내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어퍼 치는 이유는 오른 어깨가 이제 주도권, 오른손이 주도권이 됐을 때 이것보다도 공이 앞으로 쏠렸을 때 이걸 치기 위해서 나가는 굉장히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다운 블로우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이드 블로우와 어퍼 블로우를 쳐야 되는데 그때는 사실은 오른손으로 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왼손으로 백, 왼손으로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제가 무슨 손으로 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이드 블로우와 어퍼 블로우가 더 중요한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언도 준비를 했는데 다운 블로우는 여러분이 실전에도 쓸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 사이드 블로우로 이 왼손을 쓸 수 있는 실력이 뭐 아니면 능력이 갖춰지게 되면 얘는 이 감각을 계속 살려주기 위한 워밍업의 단계에서 몸을 풀어주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몸 푸는 다운 블로우는 무조건 오른발 안쪽에다 돌아. 옥셋업이 되겠죠? 왜? 오른 어깨와 최대한 가깝게 그 상태에서 그냥 내리면 이렇게 다운 블로우가 되는데 여기에서 공이 가운데 있으면 오른손으로 칠 때 가운데 있으면 너무 머니까 이걸 치려고 이런 식으로 머리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나가는 거를 항상 생각할 때 내 지금 어깨가 어디에 놓이느냐, 내가 지금 치는 손은 무엇이며 어깨가 어디에 놓이느냐가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스윙 봉도 뜨지 않고 좋은 공도 나오지 않으니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왼손으로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스윙을 하는 방법인데 아유 저는 그냥 다운 블로우로 치고 싶어요 한다고 하면 오른쪽에 공을 놓고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옥스윙이라는 게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서 그냥 치기만 하면 이렇게 해서 푸시 드로우가 나오는 이 공식을 만들어낸 게 옥스윙이에요. 왜 자꾸 엎어치고 뒷땅치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 블로우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잠을 깨웠다면 이제 실전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운데다 두고 아직도 왼어깨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왼손으로 그냥 잡아당기면 얘는 그냥 잘 맞게 돼 있어요. 이건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뒷땅 치고 싶어도 못 쳐. 왜? 최저점이 왼손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막 힙턴도 하고 몸턴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서 여러분의 연습에 접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나가는 건 여러분이 지금 쓰는 손보다
훨씬 더 공이 앞쪽으로 타겟 쪽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머리가 나가고 그냥 공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공을 여러분이 쓰는 어깨 쪽으로 갖다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사람의 몸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